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MZ세대 공무원들, 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할 것 없이 공무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아주 거침없는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한 것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 대통령과의 대화 비하인드 컷 이런 제목으로 숏폼 영상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32개 부처 공무원 150여 명과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행사의 뒷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59초짜리 이 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냉탕과 온탕을 오갈 정도로 웃었다가 심각해졌다가 박수쳤다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의 질문도 다양했고 대통령의 답변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시각에서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불법들이 판치게 놔두면 그게 정부이고 국가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어떤 음식이든 맛있으면 그게 건강에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만큼 질문이 불법 또는 노조 문제 이런 것 같다가도 또 대통령에 대해서 요리 문제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거기 이런 질문 저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온갖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갖고 설명을 했는데 그게 59초짜리 짧은 영상으로 만드니까 모두가 어우러져서 아주 웃기는 그리고 재미있으면서도 단호한 그런 측면들. 그래서 대통령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상이다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조 채용 장사를 국가가 도대체 놔둬도 되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점심 1시에 먹어도 되냐 이렇게 말하면서 농담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질문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점심시간이 12시가 아니라 1시쯤 먹어도 되냐? 계속해서 왜 자꾸 질문을 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자, 이에 산림청 소속의 이성진 청년 사무관이 입을 벌린 채 고기를 수차례 끄덕이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 그래서 많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자, 이 사무관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미래의 숲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묻자 윤석열 대통령은 순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첫 질문부터 상상 초월이라 하는 자막도 달렸습니다. 이게 맨 첫 질문인 것 같습니다. 또 식품의약안전처의 김유미 국장이 소금과 설탕 적게 쓰면서도 맛있는 요리 경연 대회를 하고 있다. 올 한 해도 한번 도전해봐라. 올 한번 도전해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크게 웃기도 했습니다. 요리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요리 한번 도전해보시라고 이렇게 식품의약안전처 국장이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시니어 공무원들의 고충까지 경청한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은 기업이라는 게 국력의 집합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달라. 자, 제가 앞장서서 가겠다 이렇게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자주 오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약처 등의 각 부처 청국장, 과장, 사무관 150여 명이 참석을 했고 이들 중 절반가량은 MZ세대를 비롯한 젊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서 국민들께서 더욱 잘 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하는 질문을 받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치. 그러니까 노사 모두가 다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다 노조는 법을 어겨도 된다 이렇게 했고 또 일부 사업장에서는 설적 근로기준법 이거는 뭐 무시해도 되지 이렇게 있는데 모두 다 법치의 확실한 대상이다 하는 겁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산업시장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문제 짚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노조에 가입한 노조와 노동조합,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 민노총과 한국노총 여기는 뭐 가입돼 있고 또 가입 거기가 한 10%채 조금 넘습니다. 이제 10% 조금 넘는데 나머지 한 80% 이상 되는 이 노조 근로자들은 노조 사각지대에 있고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민노총과 한노총은 노조에 가입하고 임금도 높아서 이중구조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이런 것들이 지금 노동시장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중구조, 산업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 등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가 차이가 나는 사유는 정상적인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산업 현장에서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 장사를 하는 불법 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의 틀을 잡은 불법을 그대로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 현장에서 자, 노조 간여 대물려 가지고 노조 간부 자녀 노조원 자녀들을 채용해라 이런 압박이 있는데 자 그것 또한 이렇게 사업 현장에서는 자, 노조가 압박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상당 부분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이걸 그대로 놔두고 이 노조 계획을 한다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의 틀을 잡은 불법을 그대로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 정부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국민들의 안전과 이 위협 또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을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방치해놓고 그게 무슨 국가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 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과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폭력과 공갈 협박 난무하는 이 범죄가 많이 있는데 이걸 단속하는 게 바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고 검찰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한 거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산업 현장에서 이 불법 행위가 있는 걸 이걸 정상화하지 못하면 월급 받을 이유가 없다. 이건 아주 단호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노동개혁, 그리고 연금개혁, 그리고 교육개혁, 뭐 이런 걸 내세우고 있는데 특히 노동개혁에서 지금 강한 방점을 찍어 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의 투명한 회계 시스템, 공시제도,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역시 노조가 자기들의 카르텔을 이루어가지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돈을 얼마나 걷는지, 뭐 전임자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 또 사업자도 그게 노조 활동에 계속 간섭했다가는 노조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쉬쉬하고 있다 보니까 노조 천국이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이 당국의 규제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간첩들이 바로 민노총에 침투해가지고 민노총 조직국장이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다른 민노총 간부들이 경북 곳곳에 있는 이 간첩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모양새다. 민노총 개혁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점을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에서 해외 순방에서 발언했던 1호 영업사원이 된 소회가 어떤가 하는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의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우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기업의 손익 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문재인 때는 기업을 멀리하고 친노조, 친노조, 반기업 이런 정책을 썼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은 기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기업은 무슨 원수 보듯이 이렇게 보고 삼성 해체하라, 뭐 재벌을 구속하라 이런 구호만 외치고 있다가는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공무원들과 만나서 산업 현장 불법을 놔두면 그게 국가냐, 앞으로 계속해서 노조의 불법 행위를 포함해서 노사 모두의 반 법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웃고 또 박수 치면서도 분명한 대통령의 철학을 볼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시간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